네. 안녕하세요. 마음을 노래하는 김수훈입니다. 반갑습니다. 처음으로 들려드린 노래는 제 자작곡이고요. 썰물이라는 제목의 노래입니다. 군대에서 쓴 노래인데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졌다고 하죠. 그런 시간이 지나면서 소홀해지는 인간관계에 대한 아쉬운 마음 이런 것들을 무대에서 멀어져가는 썰물에 빗대어서 쓴 노래입니다. 사실 저번 주에도 감성달빛을 찾아왔어요. 저번 주에는 이유종 군의 기타 반주를 도와줘서 이렇게 찾아왔고요. 오늘은 이제 제 이름 딱 하나만 걸고 이렇게 감성달빛에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게 돼서 그냥 반갑다는 말을 되게 길게 하게 됐네요. 다음 곡 역시 자작곡이고요. 가장 최근에 쓴 노래 들려드릴 거예요. 지박병이라는 제목의 노래인데 우리가 흔히 어떤 사물이나 어떤 장소에 깃들어 있는 그 영혼, 귀신 이런 것들이 지박병이라도 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약간 비유적으로도 요즘에는 좀 많이 쓰이는 편이죠. 뭐 홍대 지박령이라든지 뭐 작업실 지박령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어떤 한 장소에 얽매여 있는 그런 사람의 어떤 지박령이라도 지박령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뭐 나이를 먹다 보니까 이제 주변 제 또래 사람들이 이렇게 회사를 다니고 취업을 준비를 하고 이런 사람 이러고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도 이렇게 기타를 쳤고 음악을 하고 있어서 제가 음악을 아직까지도 놓지 못하는 그런 한 같은 걸 담아낸 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네, 지박명 들려드릴게요. 어둠을 채우네요.
곳을 떠돌아.